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그렇다면 성장주는 차트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성장주를 찾아라 에 대한 이정윤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박자 투자법으로 성장주 찾기. 성장주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3박자 투자법에 따라 가치, 정보, 가격으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보로 접근해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증권사 리포트나 경제 관련 기사를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증권사 리포트에서 성장 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업종 내 토픽 종목이 제시되어 있는 글을 본다면 꼼꼼히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동향도 매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테슬라의 성장성을 이해했다면 2차전지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들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치로 접근해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한 시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심 종목 몇 종목만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래소 코스닥에 2000 종목이 넘는 전 종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10 종목씩 매일 본다 해도 20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증권사 HTS 프로그램에서 조건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기업 신용정보 제공 회사에서 연간 재무제표의 성장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으로 접근해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월봉 차트도 10년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확인하여 성장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3박자 분석 중 가장 빠르게 성장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S를 켜고 차트 화면에서 자동 돌려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 종목의 차트를 보는데 시간은 한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야구 한 게임 보는 시간을 투자하여 전 종목의 차트를 살펴보면 성장주 종목 선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이해하라. 그렇다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인 차트의 가격 분석에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성장주 찾기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치 투자가 주식 투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와 가격이 하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변동하는 가격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기업 가치를 분석하여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은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가정이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기업 가치와 시장 가격을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강아지는 주인의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서 따라 오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붙어서 가기도 합니다. 주인과 강아지의 거리는 산책하는 내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산책을 마친 주인과 강아지는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기업 가치와 시장 가격도 그런 관계입니다. 시장 가격이 기업 가치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결국 한 방향 같은 금액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한 방향으로 같은 금액으로 움직여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분석하는 것과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장주 정의는 앞으로 계속 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인데 미래의 성장에 대한 예상은 점쟁이만 가능하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장이 중요한 것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상의 성장을 분석하는 것과 주가의 상승을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분석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격의 분석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치 분석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있고 재무제표 분석은 양적 분석만 가능한 반쪽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질적 분석까지 해야 성장주에 대한 가치 분석이 완벽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주가의 양적 가치에 더해 질적 가치가 더해져 있다면 주가를 분석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보다 성장주를 찾는 데 훨씬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 차트의 조건. 그렇다면 성장주는 차트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바로 주가가 일정 기간 이상 우상향한 차트입니다. 5년 전보다 3년 전의 주가가 높고 1년 전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더 높다면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키가 멈추기 전까지 매년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차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1. 역사적 신고가 경신일부터 1년이 안 지난 종목. 2. 역사적 신고가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 3.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승하는 종목. 4. 월봉상 20월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 5. 일봉상 정배열 종목. 일단 우상향 성장주들은 신고가 종목이어야 합니다. 신고가는 기간에 따라 달리 불리는데 상장 이후 최고가를 뜻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일수록 성장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 경신할 수는 없으므로 갱신일로부터 조정기간과 조정목을 정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경신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 조정과 20% 정도의 가격 조정은 성장이 멈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간 조정을 6개월로 짧게 잡기도 하고 가격 조정을 30%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변 진리의 공식이 아니고 대응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성장을 거듭하면 좋겠지만 많은 종목은 성장이 멈추고 역성장을 하다가 다시 재성장기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52주 신고가 종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 강한 반등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향하여 상승하는 종목은 성장주의 반열에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이평선의 위치는 당연히 정배열이어야 합니다. 일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완전 정배열이면 최고이지만 단기 이평선은 잠깐 붕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52주 신고가의 경우 완전 정배열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20월선을 지켜준다면 성장의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조건은 내가 그동안 조금씩 수정해온 나만의 조건입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신고가 갱신 이후의 조정기간이나 조정폭 또는 이평선의 배열 등을 수정해 나가면 자신만의 성장주 찾기 조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이 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저자의 성장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필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장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주식이 같이 성장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도 함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에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댓글은 환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정윤 저자님의 부자의 공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